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오늘은 삐라님 몰카를 할 텐데요. 뭔 소리입니까? 삐라님이 브론즈를 몇 명까지 손브라로 상대할 수 있나를 한번 해볼 텐데요.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? 네, 가시죠. 이 또 브레인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, 뭐 레이지컬로. 따따님도 한번 초대해볼까요? 첫 경기 따따님이랑 1대1 하실 거거든요. 아, 이것도 마음 아프게.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1대1 한다고 해가지고 첫 번째 상대가. 아, 1대1 한다고 해서 이렇게 컨텐츠가 저희를 갈라놨지만 저희 갈라놓은 게 아니죠. 저희는 갈라놓지 못하잖아요, 그죠? 무슨 분위기지 이거? 너무 네. 부담되네요. 삐라님이랑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니까. 저는 부담보다 더 좋은 걸요. 아, 그래요? 저도 좋아요. 두 분 뭐 우결하시나요? 분위기가 이상한데. 하여튼 킬러는 차단시켜 놓고 오로지 탱커와 딜러핑만 하게 해서 필팩은 자유로 드시고 상대하실 수 있습니다. 오늘 영상 올렸는데 혹시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. 아, 안 그래도 삐라님 영상 올리신 거 확인하고 저도 이제 영상 실시간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. 싫어요, 테러 가자! 아무리 해봐야 나만 손해다. 게임할게요. 오케이. 일단은 브론즈 한 명에 도전하고 있는 삐라님입니다. 아, 해킹했고요. 네, 오늘의 컨텐츠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, 이거 따따님은 빼주세요. 저 마음 아파서 마음이 약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른 분들로 해주세요. 네? 시끄럽고요, 빨리 하세요.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. 네, 깔끔하게 1대0. 아, 네. 마음 아프시면 안 돼. 아, 나 갑자기 하기 싫은데 그냥 하지 말까? 아, 죄송한데 두 분 차단하고서 진행할 네. 텐데 브론즈 한 분 그냥 제가 아무나 넣을게요. 브론즈 두 명이랑 삐라니 대결 시작합니다. 뭐 일단 둠 피스톨 들고 왔어요. 손브라인데. 오! 위험하죠? 아니요. 그래도 아슬아슬하게 살아나왔어요. 두 명도 살짝 버거워 하시는데 일단은 둠 피스트 해킹하면서 네, 깔끔하게 잡아주고요. 오, 미 궁극기 썼지만 네, 깔끔하게 잡아내면서 두 명까지는 깔끔하게 넘어가네요. 1대3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스브라와 맥크리를 들어줬어요. 오, 3단 피해줍니다. 깔끔하게. 오, 로도그 그랩 피해주면서 맥크리부터 요리해줬고요. 오, 해킹 그랩하는 순간 해킹 잘 들어왔고. 와! 벌레세요? 아, 죄송합니다. 아니, 딜이 갑자기 확 들어오네. 뭐 어떻게 재도전 해보시겠습니까? 가능하죠. 혹시 따따님 목소리 들으면서 네. 하시느라 너무 아, 맞네. 힘드신가요? 아, 그것 때문에. 아, 제 시작으로 한번 해볼게요. 네. 오케이 오케이, 님들아 저 나갑니다. 브론즈 팀에서는 디바 그리고 한조 리퍼를 들고 왔죠? 아, 근데 확실히 에임이 좋아요. 놓치지 않고 리퍼 잡아줬는데 오, 이 타이밍 놓치지 말고 잡아! 저 마스터 손브라여서 그런지 손브라 장인이 아니라 손브라 매니아여서 그런지 아무래도 3대1부터 좀 힘든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의 손브라 매니아 삐라님이 브론즈 몇 명까지 상대할 수 있을까 해본 컨텐츠는 마무리하고요. 브론즈... 아, 튕기셨다고? 튕겼네. 삐라님, 그 당이 튕겨서 그런 거죠? 어쩐지 난 또 손브라 퇴물된 줄 알았지. 아니, 이게 갑자기 가만히 있더라고. 설마 3대1에서 무너질까 했죠. 미치변한 길을 찾아놓고 거기서 대기하고 있는 것도 좋은 작전일 수 있는데 일단은 손브라를 다들 못 찾고 있어요. 역행 뺐고요. 역행 뺐더니 손 잡겠죠? 안녕히 계세요. 어? 아! 브론즈의 트레이서입니다. 피라님 어디 가세요? 도망가고 있어요. 이상한 짓 하는 거 이렇게 거북해서 그룹에서 내쫓았습니다. 아, 네, 깔끔하게 3대1은 이겨야죠. 바로 4대1 도전해보시겠습니까? 네, 뭐 당연하죠. 7대1도 가능합니다. 네, 일단 마스톤브라 들고 왔고요. 레킹볼이랑 오, 디바가 발견했죠, 저거? 오, 잠깐만 뭐, 위험하죠? 지금 가드리아시 당했죠?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? 뭐야? 오, 미치면하게 실수! 이러니까 마스터지! 아! 그래도 해킹에 넌 힙팩으로 버티고 있지만 아, 결국에는 자골 당하면서 미치게 죽습니다. 이상한 데 나가네. 미치면 한 개를 3년을 던졌는데 오류가 나는 것 같더라고. 아니, 이게 넘어가야 되거든요. 안 넘어가네. 어, 그쵸 그쵸. 너무 취해지는데 재도전 또 하시겠어요? 이길 수 있어요, 진짜로. 편한가? 될 때까지 하라네. 오, 일단은 돌아서 벤지 해킹하면서 한 명 잡아주기 시작합니다. 한 명 한 명씩 요리하고 있죠? 근데 왜 브론즈 팀원들은 힙팩을 안 챙겨 먹을까요? 센스있게 대기하고 있던 브론즈 손브라 학습이 된 거죠? 네, 4대1은 확실히 어려운가 봅니다. 그쵸? 4대1이 한계죠. 그런 것 같네요. 삐라님이 좀 너무 이제 성급한 판단을 자주 하시더라고요. 네네. 이건 탱커가 너무 많아서 안 돼요. 딜러 4명이면 이길 수 있습니까? 당연하죠, 딜러 4명이면요. 미안하다 주라야. 질척거리는 삐라님과 계속해보도록 할게요. 일단 상대는 트레톨비 메이 손브라를 들고 왔네요.
오! 그래도 선물 하나 잡아줬어요? 현재 상황 3대1인데 과연 이겨낼 수 있을지. 뭐 일단 포탑부터 없애야겠죠? 그쵸? 포탑이 제일 무서울 거예요. 지금 브론즈 메인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? 맵 탐험하고 있고요. 오! 메이랑 드디어 마주쳤죠? 맵을 탐험하던 메이 드디어 손브라를 찾아냅니다. 아 무슨 조건을 더 드리면 될 것 같나요? 그만해야겠죠? 오버워치는 1대1 게임이 아니고 팀 게임이기 때문에 그런 1대1 컨텐츠는 약간 좀 뭔가 미미하지 않나. 삐라님 유튜브에 1대1 관련한 거 올라오나 안 올라오나 유익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팀 게임 닌자 여러분, 오버워치는요? 이렇게 해서 진짜로 마무리해보겠고요.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. 아우트로만 몇 번을 하는 거야? 그다음 또 뭐 있나요? 손브라 미러전으로 해서 과연 네. 브론즈 혼모노 딜러 도련님께서 삐라님의 손브라를 이기려면 체력 몇이 필요할지 한번 알아보는 컨텐츠 할 텐데요. 삐라님이 체력 몇 가지 이기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? 뭐 천이라고 하시네요. 천. 네 그죠. 삐라님 손브라 너무 잘하시잖아요. 그러면 혹시 삐라님 그 하한선을 정해놓고 내기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떠세요? 아니 뭐 예. 체력 몇 500 이기실 500? 수 있으시겠어요? 당연하죠. 그럼 삐라님이 실패하면은 도련님한테 구독권 3개 선물, 따따님이 승리하시면 구독권 3개로 하겠습니다. 사라 자살주세요. 그냥 왔으면 남은 일부가 아니죠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오늘은 삐라님 몰카를 할 텐데요. 브론즈와 하는 1대1 컨텐츠인 척 삐라님의 키보드와 마우스를 한번 제가 조종해보도록 할게요. 반전자로서 삐라님의 마우스를 순간적으로 멈추게 하고 화면을 멈추게 할 수 있거든요.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렛츠고. 잠깐만요. 이동 속도를 설정하려면 Q, TR을 고정하려면 이 스킬을 눌러볼게요. 사인 드리면은 하면 되거든요. 3, 2, 1, GO! 아야 마우스가 안 움직여요. 뭔 소리? 마우스가 안 움직여. 네? 네? 뭔 소리? 아니 갑자기 마우스가 아까 안 봤죠? 뭔 소리입니까? 200은 뭐 깔끔하게 이기셨고요. 다음 뭐 체력 300으로 한번 가볼까요? 야 이거 무슨 워크샵 몰카인가요 이거? 아, 무슨 몰카예요? 어디 몰카야? 에? 혹시 마우스 연결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? 지금 4개 질까봐 밑밥 가시는 거 아니죠? 시작부터 마우스 그거 오류 같은 거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마우스 한번 확인해 보고 오세요. 일단 마우스 괜찮아? 3, 2, 1, GO! 오 잠깐만 아니 이거 삐라님? 이상한데요? 뭐가 이상하죠? 가만히 하고 이제는 저거 뭘 가만히 있어요 자꾸. 헤비 하셔놓고 추하게 그러시면 안됩니다. 봐주시는 건 고마운데 이렇게 하면 저 자존심 상해요 삐라님. 아니 그게 아니 지금 브론즈한테 져놓고서 삐라님 추합니다. 얼마나 더 추해지시려고 그러십니까? 아니 이게 이상하네 이거. 300 다시 한번 기회 드릴까요? 도전? 네. 아니 이거 아니 100도는 남겨둬야지. 아 마우스 안 움직인다고. 마우스 잘 움직이잖아요. 뭔 소리예요? 아니 피라님 이기고 싶. 아 잠 기다려봐. 정큼 정돈해봐요.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. 마우스 잘만 움직이는구만. 어 안 죽어. 아니 이게 안 죽죠? 삐라님 에임 안 죽죠? 에임 이상하신데? 마우스 뿅 멈추기. 어디 계신가요? 마우스 뿅 풀기. 아 뭔가 신이 된 느낌인데? 두 분 데이트 하시는 거 아니죠? 이거 언제 끝나나요? 1대1인데 에? 이 안 움직인다고요. 지금 뭐 우겨갖고 싶으면서 계속 뭐 오래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죠? 계속 아유 아닙니다 선생님. 안 움직여. 구독권 감사히 받을게요.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히 받겠습니다. 아니 삐라님 그렇게 아무리 이기고 싶다고 하셔도 마우스 핑계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면 좀 그렇지 않나요? 이게 요즘에 의자도 욕을 했지만 이거 왜 이러지? 위에서 욕해가 그런 건가? 해킹 당한 것 같은데요. 제프 카플란이 뭐야? 이거 개명해 빨리. 아니 지금은 또 잘 움직인단 말이야. 어느 정도 눈치 채신 것 같죠? 주작 아닙니까 주작. 따따님한테 구독권 3개 선물해 주시기 아까워서 아니, 그러는 겁니까? 아까우셨으면 아깝다고 얘기하셔도 되는데. 아깝지 않죠 저는. 네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야, 삐라님 아닌데 진작에 눈치 채셨었죠? 처음에 몰랐어. 근데 너무 좀 약간 노골적으로 움직일래. 우리 좋은 소스인 것 같은데 다음에 한번 다 같이 설계를 해볼까요? 아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. 뭐 어디 가서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. 다른 오버워치 채팅방 가서 채팅 치시면 안 돼. 이거 여러 명한테 써먹을 거거든요. 한 3명은 낚아보고 싶어. 일단은 다음에 아직 한 발 남았다.